네, 안녕하세요. 유기한 유튜브의 구독자 여러분, 우리 유기한 유튜버와 저 유영선 함께 오늘 또 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일종의 그 일기입니다. 유튜버 유기한과 유영선의 일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괜찮겠네요. 지금이 오늘이 24년 2월 15일 아닙니까? 오늘이 15일이죠. 맞습니다. 15일이라 지금 오늘 목요일이라네. 목요일. 근데 지금 아침에, 7시 30분이 됐네요. 그런데 비가 올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람이 좀, 약간 그런 기운이 있어요. 비가 올것 같기도 합니다. 바람이 조금 순했는데, 조금 뭐, 이렇게 요란하게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우리 유기한 유튜버께서는 하늘이 찌푸려도 얼굴이 항상 미소짓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기한 유튜버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어제 우리 유기한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저께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루를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어제는 어제도 날이 밝아서 낮에는 또 동네 아파트 길을 걷기 운동을 하고 그러셨군요.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 300계단을 올라와서 달맞이 공원에서 그러셨군요. 예 배드민턴을 뭐두번 치고 지금 이렇게 친구와 같이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참 오늘 그러셨군요. 아침이면은 나도 오늘 또 역시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 글을 쓰고 유튜브도 하고. 아침에 45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대단. 집에서 6시 5분에 떠나서 여기 7시, 6시 23분에 도착해서 또 친구들 몇 사람 회원들 만나서 두번 치고 집에 가는 도중 이 쉬는 공간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오늘도 그렇죠.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유튜브 방송할 때 인천에 사는 어떤 분이 또 건강에 소금이 좋다고 천일염을 먹어야 된다고 고운 소금 말고, 그러고 뭐 카나다라 어디 있는 안반 소금이 좋다고 말을 하는 또 댓글도 달고, 또 여러 사람이 보고 또 칭찬하고, 나는 그 방송에 오늘은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셨군요. 은퇴하고 말았지만 그 사람이 10m만 더 뛰어봐라, 또안 되면 따라하라, 이두 가지 어제 동영상을 봤거든요. 낮에 그래서 그걸 본 감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 음식점이 안 되면은 잘 되는 집에 가서 한 달간이나 열흘간 알바를 해서 배워가지고 그러셨구나.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배웠어요. 내용도 예, 그리고 그 방송에 사람은 하시고. 따라하라, 10m만 더 뛰어라. 예, 참 그런. 그리고 지금 유튜브 김영식 천호식품을 치면 지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접고 딴 사람이 또 나왔지만, 또그 사람은 그 식품 회사만 했는데 토건 사업을 해서 그냥 쫄딱망해서 참 빚쟁이로 죽으려고 창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할때 전화가 와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전화는 세금 왜안 내냐고, 차앞 들어간다고 그런 전화예요. 나 지금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차에 전화와서 받았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여보, 죽을 생각하면, 그런 결심을 하면 죽을 결심으로 열심히 다시 도전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시면 되니까 죽지는 제발 말라고 해서 마음을 돌려먹고 다시 도전해서 또 돈을 벌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모르는 것을 사업을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식품 회사를 하기 때문에 식품 회사를 해야지, 토건 사업을 해서 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자기가 잘 아는 것에
사업을 해야지 모르는 것은 안 된다고 그런 예, 예. 말을 하던 그 유튜브에 예. 있어요. 그래서 따라하고 잘 되는 또 점수를 시험을 잘 보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들 친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따라하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천 원이 있을 때 천 원밖에 없는 있는 사람과 아이 천 원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부정적 겁니다.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예, 그래서 사고. 예.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예. 그리고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이것밖에 없네 큰일 났네 걱정하는 사람과 반이나 못 쓰니 먹고 또 물을 구입해 먹으면 되지 않으면서 기쁘게 예. 생각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고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 꿈이 그렇지. 상상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라 상상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도 매일 상상하는 것이 생각이 상상 아닙니까? 매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상상하면서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어떤 사람의 상상, 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배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예. 비행기를 만들고 잠수함을 예. 만드는 것도 예. 뭐 나루는 새, 예. 또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보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상상력의 기차도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예. 것이 지금 KTX가 있기 때문에 부산까지 예. 그냥 단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상했으면 실천하라고 합니다. 언제 하느냐? 오늘 즉시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루면 하루를 미루면 평생 안 될 수도 미루어진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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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같이 얼굴을 볼 수 있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보세요. 예. 예. 얼굴로 보겠습니까 내일 그 못 볼 수는 있지 경우에 따라서 그렇죠 밤새 안녕 아 밤새 죽는 사람이 수백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내일 위해서 희망 있는 일을 하고 네. 도전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을 네. 기쁘게 즐겁게 네, 살아야 네, 네, 네. 그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 네, 네. 일생이 행복해지는 거라고 해서 네. 그래서 웃으면 하하하 웃으며 살아야 된다고 아, 하니 하하. 웃어봅시다 한번 네. 오늘도 아하하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성공한다. 오늘도 화이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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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우리 유기한 유튜버의 또 특강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조목조목 그 가슴에 와닿는 너무 귀한 내용이었죠. 근데 어떻게 격식 갖춰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하는 강의도 있지만은 이렇게 순박하고 진솔하고 또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그 지식과 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담아내서 많은 우리 회원분들에게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고 싶어하는 그 노익장 89세의 그 노익장 유기한 유튜브에 이제 11년만 있으면 100세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100세가 아니라 내일 모레입니다. 100세까지 100세 11년. 이상 예, 벌써 120세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다음 카페에 건강하게 세상을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행복하세요. 성공하세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